Hey guys, it's Jasper from Asian Boss. Many perceive Japan to be a ticking demographic time bomb, but did you know that South Korea is closely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It was recently reported that on top of having the lowest birth rate in the world, less than 40% of 20 to 44-year-old South Koreans were actively dating, and the proportion in traditional marriages is even lower. Are you curious as to how average Koreans feel about all this? We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Let's go. 실례지만 아직 결혼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결혼했냐는 질문을 자주 받으시나요? 저는 정말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첫인사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나이를 밝히게 되면은 아 당연히 결혼하셨겠군요라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죠. 그러니까 뭐 결혼할 거냐 할 거냐 할 때 저는 예전에는 아 당연히 하겠다 그런데 요새는 아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안 할 거라고 맨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결혼했냐는 이런 질문들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많지요. 그리고 왜 결혼 안 하냐라는 질문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냥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염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말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자주 들으면 특히나 또 저랑 관계가 아주 깊지 않은 분들한테 인사 같은 멘트로 그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친한 누나가 이제 30대여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압박감 같은 거 좀 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그런 압박감을 받으신대요? 그냥 이제 사회 분위기 그게 있잖아요.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스스로 좀 많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을까요? 이제 다 30대가 되면은 이제 취업도 했을 나이고 이제 대부분 다 그때쯤 하니까 이제 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점점 더 많은 우리나라 젊은층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는 사실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점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은 저희가 그만큼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가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취직을 하더라도 점점 돈 벌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하면 아이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한국엔 되게 많은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뭐 키울 돈이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혼자 잘 살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부인이나 아이까지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요즘에 그 비혼주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비혼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난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라고 아예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비혼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이유들이 이제 낮은 이성 교제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데이트를 할 때 있어서도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도 사회적으로 돈돈돈 하는 사회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20대, 10대들까지도 영향이 가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데이트를 해서 커피를 한잔하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집에 간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통의 루틴을 따라간다고 쳤을 때 커피 비용으로 10,000원 중반, 식사 비용으로 20,000원 정도, 그리고 영화 비용도 20,000원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6,70,000원 정도를 소모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비용들이 상충됐을 때 꽤 크게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10대, 20대들에게는. 비혼으로 살면서 연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미혼으로 살면서 연애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연애하는 상대방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나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나는 결혼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만약에 너랑 나랑 이게 안 맞으면은 아니다 싶으면 가도 좋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돈을 거기에 쓰는 데보다는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자기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는 비용 대신
아, 나는 테니스를 치고 싶으니까 테니스 라켓을 하나 더 사야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럼 결혼에 대해서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일까요? 엄두를 못 낸다기보다는 그냥 싫은 거죠. 여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출산을 만약에 하면 이제 경력 단절이 되니까 이제 그게 싫고, 남자는 이제 그 자기가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막 그런 책임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ATM이 된다고 생각해서 싫어하고, 그래서 양쪽이 이제 그거를 서로 기피하게 되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연봉이 평균으로 제가 4천만 원 정도로 3천에서 4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집값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큰 거는 아이 낳으면 이제 아이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내가 댈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신혼집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살려면 신혼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신혼집 마련하는 그 돈도 만만치 않고, 또 요즘 보증금도 괜찮은 데는 기본 500에서 100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서 가족을 꾸려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것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저희가 어떤 일이나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셋째 아이가 생기셨는데 낳기 전에 벌써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가 생기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을 포기할 수는 없고 세 명을 어떻게 보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이제 두 명 정도 먹여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기준으로는 1년에 적어도 5, 6천만 원은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녀 모두 아니면? 예, 아니 합쳐서, 적어도 합쳐서. 그래야 적어도 전세는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의 배우자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에서 300 정도가 이제 최적정 수준이 아닐까. 그 이상 더 벌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20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맞벌이를 한다는 기준 하에. 조건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안정적인 직장? 그렇다면 직업이 없는 상대방과 이제 결혼할 의향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직업이 없으면 일단 결혼을 하면 그 경제적인 모든 면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미래의 배우자가 이제 경제적 조건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다면 그래도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이 완벽한데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이제 맞벌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다고 해서 이제 그냥 직장을 관둔다거나 그러지만 않았으면은 사실 그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업이 없는 상대방과 결혼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다른 부분이 완벽하다면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부분 빼고 정말 모든 걸 충족시켜도 결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생각은 해볼 순 있겠지만 근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추후에 자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낳고 싶다로 이제 마음을 굳히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미래 배우자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해도 그래도 고려는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맞는 부분을 만나야 되니까 저는 그거 이제 애를 낳아야겠다 하시면은 이제 아마 못 만나지 않을까. 네. 이 나라가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인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시나요? 네, 좀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젊은 사람 한 명당 뭐 3, 4명 부양해야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런 부담을 많이 짊어지게 되겠죠. 거의 뭐 이제 그렇죠, 일본처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북유럽 국가들 그렇게 살기 좋아도 출산율 2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받고 독일도 그렇게 살기 좋아도 출산율 2가 안 돼. 이거 본질적으로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저 그 이민자를 그냥 많이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막 그 청년 임대주택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그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 2명은 나아야 되는데 2명까지는 절대 안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산이랑 결혼 이런 그러면서 뭐 고령 사회라든지 솔직하게 말하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뭐 좋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도 아이는 있어야 된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드워커로 알려진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를 포기한다고 말할 정도면은 저는 그건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을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수입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안정이 되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고요. 또 연애를 했었을 때 올바른 자녀 제도와 그 다음에 어머니 부양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결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Did people's answers surprise you? What's your take on this issue? Let us know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cultural trends from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and follow us on our social media. Thanks for watching and stay curious.